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맨날 같은 게임. 느긋하게 PCRPG 게임 하나 하고 싶은데 메이플 번판은 하기 싫고 뭐 없나 하는 분들을 위한 중중늘보의 RPG 보석을 찾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게임은 2004년 출시한 게임으로서 국내 최초 MMORPG의 비행 시스템을 도입, 오픈베타 시절 2만 명에 육박하는 동접자를 보여줬던 게임, 바로 플라이 풋볼 프리프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과거 RPG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유저분들은 당연히 이 게임의 이름 프리프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뛰어난 BGM, 그 당시 흔치 않은 3D MMORPG와 비행 시스템이라는 이 게임만의 특징으로 많은 국내 유저들의 관심은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사건 사고로 인해 유저 수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닌 다른 더 나은 RPG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 지라 유저들 기억 속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은 들어가볼 이 게임, 현재 게임 상태와 플레이 자체는 어떨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처음, 간단한 커스터마이징과 함께 캐릭터를 생성하고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간단한 튜토리얼이 진행되긴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닫기 버튼을 눌러버리면 더 이상의 튜토리얼 진행은 어려울 수 있기에 읽어보시며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으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튜토리얼이 끝나고 초보자 퀘스트를 주는 잡화점 루이를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는 퀘스트를 주지 않았으며 그 근처 느낌표를 따라가다 보니 잠수 타고 있는 유저들과 함께 아이템을 지원해줄 것 같은 렌탈팡, 버프를 줄 것 같은 버프팡이라는 NPC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와 버프를 받은 뒤 인벤토리 칸을 열면 초보자 지원 박스가 보이며 그 안에는 7일짜리 기간제 탈 것과 루팅팻, 스킬 스탯 초기화권, 1일짜리 경험치 버프 등 초반 나름 쓸만한 아이템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픽 자체는 좋은 그래픽은 아니었지만 아기자기하고 뭉글뭉글하니 그래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으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첫인상과 함께 빨간색 퀘스트를 받고 본격적인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 시작 직후 메인 퀘스트처럼 보이는 빨간색 퀘스트를 따라다니며 플레이를 진행했으나 조금만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면 퀘스트 동선과 보상이 좋지 못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미니맵의 몬스터 레벨을 확인하며 오직 사냥 플레이만을 통해 육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몬스터 정보 활용 자체를 잘 하지 못하는 신규 유저의 경우 플레이 진행 자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보였습니다. 그나마 초기 지원 아이템에 나쁘지 않은 성능으로 장비에 걱정 없이 충분히 사냥이 가능했으며 경험치가 너무 안 오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일짜리 경험치 버프를 중첩 사용하여 육성을 진행하면 초기에는 좀 더 빠른 성장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3배 경험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평일에 저처럼 개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주말에만 육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냥을 통해 레벨 15를 달성한 후 4가지 직업 중 하나를 골라 전직을 진행하게 되며 60대 2가지 2차 전직 중 하나를 골라 2차 전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자체의 특징들은 밸런스가 엉망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각각의 특징들이 뚜렷했으며 범위 공격 스킬은 어시스트의 28렙대 배우는 스킬 말고는 2차 전직 이후에 습득 가능하기에 대다수의 직업들은 단일 공격 스킬 혹은 평타만으로 초반 사냥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다수의 유저분들은 무념무상 사냥만을 진행하기에 2차 전직 이전 지루함을 느끼고 떠나는 유저 또한 상당히 많으리라 보였습니다. 추가로 이 게임을 진행하며 가장 신기하게 다가온 부분은 바로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돌려막기 이벤트, 이기나나 이벤트 아이템을 신규 유저들도 사냥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 가능하고 거래소를 통해 쉽게 판매 가능하여 초반부터 은근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플레가 존재하여 장비까지 구입하려면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은 나쁘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이 게임의 전부 다가 사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게임 플레이하는 내내 컨텐츠 플레이는커녕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사냥에 필요한 버프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마을에서 더 좋은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렌탈 아이템 역시 내 레벨에 맞게 적당한 수준의 아이템을 계속해서 지원해주기에 인플레로 인한 장비의 걱정은 전혀 없는 상태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의 부족과 함께 지원 아이템 장비만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다 보니 아이템 파밍과
성장의 재미는 단 하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RPG 보석찾기 플레이 내내 한양만을 미친 듯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추억을 삼아 경계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플레이를 진행했지만 초기 오픈월드 같았던 맵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날아다닐 수 있는 지역조차 제한되어 버리기에 그 재미 역시 점차 잃어버리게 되었고 계속된 사냥에 지치며 게임의 마무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최종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좋은 추억과 함께 시작하게 된 프리프. 아기자기하고 뭉글뭉글한 그래픽에 초반 버프 지원과 아이템 지원으로 나쁘지 않은 초반 사냥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직업들의 특징이 뚜렷하며 생각 없이 사냥만을 진행하기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니맵을 보며 직접 찾아야 하는 사냥 방식에 초반 적응 못하는 신규 유저도 있을 듯해 보이며 단일 스킬만을 활용한 동일한 방식의 초반 육성으로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 또한 상당수 있으리라 보였습니다. 게다가 장비 지원 아이템이 너무 좋다 보니 아이템 파밍과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없었고 너무 적은 컨텐츠와 함께 사냥만 진행하다 떠나는 유저들이 많으리라 보였습니다. 점수로 간단 평가하겠습니다. 점수는 신규 유저 기준의 점수로 상당히 주관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10점 만점 기준 1점 드리겠습니다. 기존 1점 게임들보다 그래픽과 유저 이미지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발전 없는 게임 상태와 너무 적은 컨텐츠 유저 수까지 없다 보니 오래 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1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과거 추억으로 한번 플레이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주말 3배 경험치와 초반 지원 아이템으로 주는 경험치 버프를 전부 중첩 사용하여 빠른 성장을 통해 간단히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임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카롤라인입니다. 지금까지 RPG 보석찾기 슝슝늘보였습니다.